3개월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, 물론 뭐 저희가 혼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잘못된 뭐 습관이나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지만,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와서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많이 느꼈었고, 또 이번 교육으로 또 많이 느끼고 많이 담아가시는 것 같아서, 네. 호텔 가서 칼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. 네. 저희가 그리고 또 새벽에 주로 훈련을 많이 또 했잖아요. 영상도 많이 찍고. 그래서 또 함께 해주셨던 기주 선생님이라던가 이케 선생님이라던가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저는 일단 저도 이제 늘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거지만, 항상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때마다 또 이제 또 담아주는 게 또 다르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온전하게 곡을 표현하는 거, 한 곡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, 아니면 한 소절이라도 제대로 그 전달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구나라는 걸 이제 또 느꼈었고, 어제 이제 오일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, 다양하게 저희가 일반적인 그 쓰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손이나 뭐 전환이나 뭐 쓰지만, 그거 말고도 이렇게 뭐 나를 사용한다던가 굽혔다가 폈다가 뭐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깨지는 거, 뭐 많이 다르게 쓰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또 한 번 느끼는 거죠. 등으로 또 했다가 뒤집어서 했다가 날로 갔다가 펴서 했다가 다양한 동작들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, 그거에 대한 또 네, 교육을 잘 받고 또 느낌도 좋았고, 네,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선생님 어땠나요? 이게 뭐 하나 선생님 느꼈던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? 저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또 늘 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뭐 열심히 했었다 하더라도,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던 뭐 모르게 생겼던 또 습관이라던가 예전에 있던 그 안 좋은 습관들, 이런 것들이 아 다시 내가 있었구나 있구나 라는 거, 이제 내가 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, 그리고 그건 또 정확하게 또 짚어갈 수 있었다는 거, 눈부치게 된다는 거, 그런 점에서 너무 네, 좋고 네. 또 새로운 건 뭐 새로운 교육은 다들 있어서 너무 뭐 당연히 좋고 네. 또 기대가 되죠. 그죠. 또 부산에 가서 그렇죠. 저희 또 새로운 또 기법이나 스타일도 해봐야겠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담아가고 또 이제 적용을 하기 전에 그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. 네.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비주 선생님하고도 이제 같이 훈련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게, 저희가 하는 이 테라피에 서로 각자의 에너지들이 막 모였을 때 뭔가 더 시너지가 더 좋아지고, 또 이게 선생님이 한 번 호통 치는 그 목소리에 또 동작이 달라지고, 네. 네. 그게 이제 순간에 그런 에너지들이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. 네. 네. 그거를 이제 평균점을 찾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기복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잠깐 담았다가 잊어먹으면 안 되고, 잘 담아서 그 평균치를 찾아서 내거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잘 적용을 시켰을 때 받는 사람들도 좋은 느낌으로 좋은 에너지를 잘 전달받을 수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혼자 있다가 또 같이 또 기주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, 그 에너지 얘기하셨잖아요. 그 에너지를 또 이제 같이 함께 갖게 됐다는 거. 혼자 있는 거랑 다음은 그랬었구나. 네. 있을 때는 그냥 뭐 혼자 있는구나 했는데, 네. 같이 또 있으니까 또 선생님 그러셨잖아요. 테라피도 모여야 맛있어야 한다. 아, 그렇지. 뭔지를 내려가면 조금 또 그 허전함이 생길 거고, 저희도 네, 또 이제 함께 했던 그게 있으니까 또 허전함이 있을 테지만, 또 함께 떨어져 있어도 늘 항상 연락하고 피드백하고 영상 주고받고 카페 활동하면서 이제 뭐 몸은 또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이제 피드백 계속 해주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
테라피스트들이 함께 한다는 거 후기가 항상 근대하시니까 네. 네, 그렇게 해서 서로 발전적으로 네,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. 네. 네. 저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너무 아쉽고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나. 네, 빨리 이 2박 3일 일정이 있잖아요. 네. 네. 2박 3일 그래서 금방 원래는 이제 다양한 걸 더 많은 걸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교육을 하다 보면 네. 네, 진짜 교육만 하게 되는 네, 그런 일이죠. 좀 아쉽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. 오늘도 가기 전까지 네, 또 교육을 계속 네. 받으면서 많은 영상을 또 찍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